한국의 방식을 전격 도입한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신혼여행지로 잘 알려진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모리셔스는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한 나라가 됐지만 주산업인 관광재개 문제는 여전히 과제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보도했습니다. 모리셔스의 방역 성공 사례는 아프리카 내 이동 제한 완화에 따라 케냐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독특한 모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리셔스는 세계에서 3개월 이상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소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지난 4월 27일 마지막 코로나19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 전체 감염자 수는 단지 344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인구 130만 명인 모리셔스의 성공 요인으로 한국이 첫 번째 발병에 대처했던 방식을 채택한 것을 꼽았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지휘와 탄탄한 재정 뒷받침이 된 보건 시스템, 광범위한 검사 및 접촉자 추적과 격리 수단을 결합한 방지 전략 등이 그것입니다. 모리셔스 정부는 1월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격리를 요청한 첫 번째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덕분에 5월까지 질병을 통제했고 희생자도 10명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21만 5천 명 이상이 검사를 받아 아프리카에서 인구당 가장 높은 검진률을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모리셔스 대표인 로랑 무상고는 모리셔스 정부가 대단히 잘해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식민모국 영국에서조차 전문가들이 중구난방이었지만 모리셔스는 고위급 바이러스 대책위원회를 꾸려 일관되고 효율적인 대처를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러나 모리셔스는 전체 고용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관광업 의존도가 심해 정부가 공항 재개 시점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리브의 휴양지인 바하마 제도가 7월에 관광객에게 개방한 이후 감염이 급증한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딜렌 벤카다스미 모리셔스 관광진흥청장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단계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코로나19 안전여행지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상황은 어떨까요?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이 코로나19 2차 파동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이탈리아가 상대적으로 준수한 방역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6월 초일에 줄곧 100에서 300명대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4일간 1일 확진자 수치를 보면 3일 159명, 4일 190명, 5일 384명입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전파하던 지난 3월 5천에서 6천명대에 달하던 것과 비교하면 꽤 안정된 수치입니다. 100명대에서 하루 만에 300명대로 치솟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지난 두 달 사이 400명 선을 넘긴 적은 없습니다. 특히 최근 신규 확진 사례 대다수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때 900명에 달했던 1일 희생자 수 역시 최근에는 10명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연합 빅4로 꼽히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이 최근 나란히 신규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서며 2차 파동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아직 바이러스를 확실히 통제했다고 말하긴 이르지만 많은 보건 전문가들은 일단 현재까지 이탈리아의 방역 성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과 더불어 전 세계 감염 확산의 진앙지로 불리며 한때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탈리아가 어떻게 급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을까요? 우선 가공할 만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강행한 봉쇄 정책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2월 중순 유럽 최초로 바이러스 확산 거점인 북부 지역에 주민 외출 제한과 휴교령 등의 봉쇄 조처를 도입했고 3월 초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조처가 바이러스 남하를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북부에 비해 의료 시스템이 크게 열악한 남부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했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을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한국의 대처 상황에 귀 기울인 이탈리아 국민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 시책을 잘 이행해 방역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두드러진 이탈리아 국민의 마스크 착용률은 평가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탈리아 보건부의 고위 정책 자문관인 윌터 리치아르디는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제 데이터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민의 90%가 마스크를 착용한다. 이는 한국과 같이 세계적으로 최상위권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에서처럼 이탈리아인들 사이에 밀폐된 실내 공간이나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기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탔다가 기사에 의해 강제로 하차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5월 초 봉쇄를 해제했음에도 다른 나라와 달리 확진자 수가 하향 안정화 추세를 계속 유지한 것은 이러한 국민적인 방역 참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북유럽 국가들은 이에 합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31일 AFP 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스톡홀름, 덴마크 코펜하겐, 노르웨이 오슬로, 핀란드 헬싱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등 북유럽 국가의 수도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버스, 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소수이고 이 가운데 다수는 관광객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유고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5에서 10%만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월 1일에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 노력 없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들 국가들의 마트에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부분 팔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 인도 등 조사 대상 20개 국가 대부분에서는 그 비율이 70에서 80%로 상승했습니다. 21세의 한 프랑스 학생은 AFP에 스톡홀름에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조언한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3세의 한 은퇴자는 AFP에 스웨덴 당국이 최소한 대중교통에서라도 마스크 착용을 공고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변화가 없으면 자신도 쓰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무도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럽 각국이 엄격한 봉쇄 조처를 한 상황에서 스웨덴은 시민의 자율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하며 학교와 식당 등을 그대로 열어두는 등 상대적으로 약한 대응법을 취해 스웨덴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영국 버밍엄대학교 응용보건학연구소의 전염병학자 KK청은 스웨덴을 제외하면 나머지 북유럽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우 적다면서 합리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접촉자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한 이들 나라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의 수석 감염병학자인 안데르스 택넬은 최근 마스크 착용 권고와 관련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마스크 착용이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도 그동안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은 불필요하다고 여겨왔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사용하라는 지난달 세계보건기구의 조언에 따라 이달 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 등 특정 상황에서는 마스크가 사용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권고했습니다. 덴마크 보건당국 관계자는 현지 매체에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매우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평가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도 코로나19 전염이 적은 상황에서 마스크는 불필요한 예방조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공중보건연구소의 한 의사는 마스크 착용은 전염이 증가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고려해봐야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이슬란드는 전날 대중교통, 국내 항공편, 페리, 미용실 등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는 어느 한 국가만 종식되어서는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인들이 더 늦기 전에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고 방역 수칙을 잘 따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한국처럼 말입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